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서가산입니다. 오늘도 미국 탐험을 떠나볼 텐데요. 노스캐롤라이나 주로 떠나 보겠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그럼 저는 누가 생각나냐면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을 다녔던 전설의 스포츠 선수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예, 이 사람 모르면 간첩이죠. 마이클 조던이죠. 여기서 대학 시절에 농구를 했던 것으로 유명하죠. 근데 마이클 조던이 노스캐롤라이나 주 출신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건 한번 좀 이따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도 한번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제 채널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을 해주시면 저에게는 큰 영광이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구독하신 분들, 구독자 여러분은 환영합니다, 여러분. 예. 자, 번스빌이라고 하는 곳에서 바라본 이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벌써 이 미국의 이 대자연은 뭐 그냥 압도적이죠, 여러분. 보시면 환상의 드라이브 코스, 블루 리지 파크웨이를 즐기는 노스캐롤라이나 여행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동부에서 가장 높은 산봉우리와 482km 길이의 해안선이 있다.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그 다음에 수백 개 폭포도 있고 구기울임도 있고 호수가 있고 강도 있고 시내가 다 있네, 다 있어요. 완벽한 사계절을 만날 수 있다. 제일 그거죠. 여기가 아마 그 사계절이 가장 잘 느껴지는 미국에서 그런 곳일 겁니다. 그러면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바비큐다. 그 다음에 인적이 드물다. 깡촌이군요. 아우터뱅크스의 평행사도에서, 평행사도라고 하는 게예그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 섬인데 그해그 고운 모래로 돼 있는 섬들 그런 거예요, 그죠? 일광욕을 즐기거나 라이트 형제 국립기념관. 여러분, 라이트 형제가 또 여기 출신이군요. 예? 그 비행기를 또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조금 잠깐 지도를 보면서 대충의 위치를 한번 좀 살펴볼까요? 예. 자, 노스캐롤라이나는 여기입니다, 여기. 그쵸? 여러분 보시면 미국의 동쪽이고요, 그렇죠? 좀 남부죠, 그래도 남부, 동남부라고 할수 있는데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동서로 좀 길쭉하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렇죠? 북동쪽으로 좀 길진 않, 긴 느낌이 아니라 동서로 이렇게 퍼진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복잡한 이런 경계는요, 자연 경계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보니까 이게 산맥이 쭉 이어져 있어서 이런 데가 제일 높은 산인 것 같아요. 이런 데. 굉장히 높은 산, 그죠? 이런 거. 산도 있고, 번스빌, 아까 전에 나왔던 그런 굉장히 풍경 좋은 곳이었죠? 그 다음에, 뭐, 애쉬빌이라는 도시도 있고, 뭐, 샬럿이라는 도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린즈보로라는 것도 있고, 더럼, 그 다음에 뭐, 이런 게 있는, 로키마운트, 그린빌, 이런 데도, 여러분, 그린빌 같은 데는 보시면, 여러분, 보시면 대부분 다 경작지로 또돼 있죠? 이게, 강 근처로는, 그죠? 경작지가 많고, 여기 보면, 이렇게 이쪽 만으로 빠지는 이런 쪽에 여기 이렇게 도시가 있어서 여기서 이렇게 물자를 싣고서 이렇게 나갈 수 있게 돼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쭉 여기 그 바다로 빠지는데 이게 평행사도이죠? 이게 이런 거, 여러분. 그렇죠? 이렇게 해서 참 특이하죠. 그렇죠? 이게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넓게 이렇게 지금 해변이 쫙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섬이. 되게 특이하죠. 그렇죠? 바로 이거 우리나라에서 조금 보기 힘든데 아마 퇴적돼서 그런 거겠죠? 퇴적된 그런 것들. 야,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쵸? 노스캐롤라이나다, 여기가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자, 그럼 계속 관광을 해볼까요? 여행의 묘미. 해안부터 그레이트 스모키 산맥에 이르는 이곳의 자연 풍광이 너무나 아름답다. 하이킹, 래프팅, 짚라인 뭐 이런 걸할수 있고요. 또 아웃도어 스포츠도 얼마든지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오른쪽에 그 대서양 쪽에서는 유서 깊은 등대나 전함도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바다에서 갓 잡아 올려서 현지식대로 노릇노릇하게 튀긴 해산물도 있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뚝 위를 노니는 야생마를 언제 만나게 될지 모르니 카메라도 항상 준비해두라고 하네요. 와, 해변에서 그말 뛰어노는 거 보면 정말 멋있겠다, 그죠? 그다음에 또 대학마을 것도 시간을 내서 꼭 들려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학마을. 그리고 또 역동적인 자연 경관은 포도원과 계곡, 프리미어 골프 코스, 경주 코스, 자동차 경주 코스도 있고 사적지도 있고, 야, 진짜 엄청나네요.
그다음에 식도락가라면 제임스 비어드상 후보와 바비큐 전문 셰프가 선보이는 요리의 세계에 푹 빠져보세요. 요리가 맛있나 보네 봅니다. 그다음에 또 맥주 양조장이 넘치고요. 여기서도 나이트 라이프를 즐기기 위해서 위안 곳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재밌겠습니다. 이런 데서 놀기 좋은 곳이네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뭐그 도시에서는 나이트 라이프를 즐길 수가 있고 또 산과 바다를 즐길 수 있다. 이런 여러분 이런 엄청난 그 출렁다리 비슷한 것도 있나 봅니다. 야, 라이트 형제가 적서적인 첫 비행을 12초 동안 지속했다고 합니다. 와, 여기가 킬 데빌 힐스라고 하는 곳이라고 하네요. 킬 데빌 힐스, 악마를 죽이는 언덕 이런 뜻이네요. 와, 여러분 이게 그레이트 스모키 산맥. 야, 규모가 다르네요. 주위를 감싼 푸른색 안개 때문에 이거를 그레이트 스모키라고 한대요. 그래서 노스 캐롤라이나 주 면적의 1116제곱킬로미터나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여기서 여러 마을들도 있고 아웃도어 스포츠도 할수 있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빌트모어 저택. 와, 이건 대저택이네요. 부자동, 부자가 사는 나라예요. 미국 최대 규모의 사유 저택이래요. 250개의 방이 있다. 여기도 또 이거는 빌트모어 저택을 딸린 그 와이너리도 있나 봐요. 포도밭이 있고, 그죠? 와, 와인 양조장도 있나 봅니다. 멋있다. 아까 전에 이거 봤던 거긴 것 같습니다. 그죠? 출렁다리. 와, 1828m래요. 높다. 그래서 이 산의 절벽 중 하나가 할아버지의 모습을 닮았대요. 그다음에 생태학적으로 가장 다양한 종이 서식합니다. 그래서 곰도 만날 수가 있고, 쿠거죠. 무슨 표범 같은 거, 재규어 같은 거. 그다음에 수달, 흰머리 독수리, 사슴. 야, 이거 좀곰 만나면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죠? 그다음에 여기는 양조장인가 봐요. 와, 이거 진짜 여러 가지, 이게 다 종류가 다른 약, 그런 것 같은데요, 보니까. 뭐, 필스너, 풀젠도 있고, 체코식으로. 야, 여러 가지. 가장 다양한 종류의 생맥주, 366가지래요. 수제 맥주래요. 와, 대박이다. 야씨, 여러분 맥주 좋아하십니까? 저는 엄청 좋아합니다. 그다음에 나스카 명예의 전당이 여기 있군요. 야, 카 마니아들은 또 여기 오면 된다. 그다음에 여기는 케이프 루가웃이라고 그래서 평행사도, 그죠? 아까 전에 있었죠? 이렇게 해변이 쭉 있고, 여러분 이런 데는 또 새들이 많이 오니까 그 어떤 그런 거, 그꼭 쌍안경을 챙겨야 되겠네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는 행글라이딩 할 수, 패러글라이딩 같은 거할수 있는 데고. 와, 여기는 어디야 또? 칩니 락 스테이트 파크라는 게돼 있습니다. 와, 여기는 미국의 무슨 역사적인 장소인가 봐요. 그쵸? 야, 여기 이렇게 지금 올라가서 여기서 이렇게 이런 안반 같은 게 있나 봅니다. 이런 데서 탁, 야, 멋있다. 한,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죠? 한 4, 500m 되는 것 같죠? 그 다음에, 여기 또, 뭐라고. 자동차 뮤지엄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런 만뚝 같은 데에서 이렇게 야생마가 뛰어노는 걸볼수 있네요. 야, 재밌습니다. 자, 그러면 노스캐롤라이나 역사와 한번 문화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이게 주의 문장이네요. 주의 문장.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면 주가 여기 나타나 있고요. 그렇죠? 주지사는 민주당인데 부주지사 공화당. 공화당과 민주당이 조금 섞여 있는데, 그래도 공화당이 조금 더센것 같죠? 그래서 미국 남부의 주고, 이렇게 여러 주들과 하나, 둘, 셋, 네 주와 그렇게 경계를 맞닿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대서양이 있고요. 인구가 1027만 명이니까, 남부 쪽에서는 많은 편이네요. 샬럿이 2주의 최대 도시라고 합니다. 샬럿. 그다음에 주도는 롤리래요, 롤리. 교육시설과 연구시설에 특화된 도시라니까, 와, 이런 데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런 데 있어야 됩니다. 놀게 많은 곳에 공부를 한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사실은. 그렇죠? 느긋하고 조용해서 유흥을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지루한 도시지만, 범죄율이 낮아서 전체적으로 치안이 좋으며, 근거리에 좋은 학교들이 즐비하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아이를 키우기 좋은 도시다. 그렇죠. 이런 데가 좋을 것 같아요. 미국 내에서 교육 수준이 가장 높은 도시래요. 그다음에 대테러 부대 델타포스, 유명한 그 델타포스의 주둔지인 포트 브랙이 있다고 하고요.
자연지리. 동부는 해안평야 있고요. 그 다음에 사주열. 아까 전에 그 무슨 평행사도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석호의 발달이 현저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신기한 토양이네요. 그죠? 중앙부에는 완만한 기복의 피드몬트 대지갑이 있고요. 동쪽 해양평화와의 경계면은 폭포선을 이루고 있다. 재밌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봤듯이 서쪽에는 그레이트 스모키 산맥이 있어서. 그 다음에 이곳에는 미시시피강 이 동쪽에서 최고봉을 이루는 미첼산이 2037m짜리 산이 있다고 하네요. 재밌습니다. 야. 그래서 어쨌든 뭐 노스캐롤라이나는 남한 땅 면적의 1.3배 정도 되고요. 위치상 주 가운데 위치한 롤리에서 940m 산까지 정도의 지형을 보려면 차로 최소한 3시간을 이동해야 할 정도로 대부분의 지형이 평야로 되어 있다. 이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서쪽의 고원, 서쪽 고원이 아니라 서쪽의 산, 그 다음에 중앙부에는 평야,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해안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역사는 1585년, 와, 야, 여러분, 진짜 되게 역사 되게 오래됐네요. 미국 최초의 영국인 식민지가 로어노크 섬에 건설됐지만 실패로 끝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17세기 중엽에 버지니아주로부터의 이주자가 동부연안에 취약을 건설했다. 여러분, 버지니아주가 가깝죠? 그렇죠? 여기서, 그렇죠?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동부 쪽에다가, 그죠? 뭔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후 플로리다를 차지한 스페인과 국경을 접하게 됐고, 몇 차례 분쟁 이후 경계선을 경계로 영국령과 스페인령의 국경을 확정했다. 17세기에는 연안부의 개척의 중심이었지만, 그렇죠. 처음에는 이렇게, 바다 쪽을 중심으로 개척을 했지만, 18세기에 이르러서 인디언을 에팔레치아 산맥 쪽으로, 서쪽으로 쫓아냈대요. 그래서 피드몬트의 개척이 진척되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남북전쟁 이후에 피드몬트 지역이 공업화가 되고, 담배 재배도 활발해졌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1950년대에는 공업 제품이 이제 농축산물 판매액을 웃돌게 되었다. 농업으로 시작해서 이제 공업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한 예군요. 그리고 요즘에는 관광산업이 신장됐다. 보니까 놀 데가 많죠. 아까 전에 보니까. 그렇죠? 수도는 뭐 이렇다고 하고요. 주에서 가장 큰 도시는 샬럿 호네츠 같은 팀을 보유한 샬럿이라고 하는 곳. 여러분 NBA 샬럿 호네츠는 팀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샬럿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자본계 회사들, 금융사들 이런 것의 본사 소재지라고 하네요. 아, 정확히 말하자면 지금 샬럿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본사들은 9.11 테러 이후 뉴욕에서 샬럿으로 왔다는 겁니다. 왜, 참 신기하네요. 9.11 테러 이전에는 그래서 노스캐롤라이나에는 고층 건물, 샬럿에 고층 건물 딸랑 하나였지만 9.11 이후로 회사가 샬럿으로 오면서 도시가 급격히 커졌대요.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몰려왔다고 해서 미국 제2의 금융도시가 된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에팔레치안 산맥에서 금맥이 발견되면서 노스캐롤라이나에도 이제 골드러시 붐이 있었대요. 그래서 샬럿은 또 여러분 그 항상 그 또 금융자본에서 금융자본주의 같은 데서 이제 금 본위제 같은 게 옛날에 있었을 테니까 그죠? 그 금광들에서 나오는 금을 유통해서 금융도시로 발전했던 과거가 있었대네요. 샬럿이라는 게. 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샬롯의 급속 성장의 그림자에 가려진 사회 문제도 여러모로 많다고 하네요. 도시가 커지는 동안 남쪽에 살던 부자들과 달리 업타운에 살고 있던 가난한 흑인들은 재개발에 밀려서 도시의 북쪽과 동쪽으로 쫓겨났다고 하네요. 재개발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사회의 어떤 뭐라 빈민층의 불만이 또 많아지면 범죄율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맥커리의 경우 미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시장을 해먹은 인물 중 하나입니다. 2013년 3월 기준 지금 7년 전이네요. 샬럿 시장은 흑인인 앤서니 폭스라고 하네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네. 이거 몇 살이야 지금 이 사람. 42세밖에 안 됐을 때 샬럿 시장을 했네요. 대단하네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게 있고 나스카 명예전당 뭐 이런 게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그죠? 여러분 미국의 거대 레이싱 단체인 나스카 참가 팀의 주요 공장 중 4분의 3이 샬럿 일대에 있대요. 그러니까 이 또 스포츠 광들이 또 좋아하는 곳이겠네, 그죠? 그다음에 전설의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도 어릴 적에 뉴욕에서
노스캐롤라이나로 내려와서 자랐다. 뉴욕에서 태어났고 노스캐롤라이나에 왔구나. 현재도 조던은 샬럿에 거주하고 있대는데요. 야. 조던이 살 정도면 좋은 도시 아닌가? 왜냐면 지금 현재 스윙 스테이트라고 해서 경합하는 민주당, 여러분, 미국은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제재잖아요. 둘이 서로 맞부딪혀서 좀 약간 호각을 다투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이거 그렇다고 뭐 경제 뭐 이런 게 있고요. 교육은 뭐 여기 아주 저번에 교육이 되게 좋다고 그랬죠. 가장 오래된 UNC 체이플 힐 마이클 조던이 졸업한 명문 대학이다.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이라고 알고 있는데 비슷 그런 거겠죠. 대학으로도 아까 전에 보면 교육이 좋고 그것도 여기 땅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한가로운 어떤 그런 한적 호젓한 곳에 한마디로 그런 곳에 캠퍼스를 널찍널찍 지어서 이렇게 하는 거 하니까 교육의 도시, 아이를 키우기 좋은 도시라고 하는 거겠죠. 어쨌든 마이클 조던 하나 때문에 진짜 여기는 진짜 엄청 유명해졌을 것 같습니다. 스포츠도 뭐 여러 개 있죠. 샬럿 호네츠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고. 그다음에 출신 인물은 보면 제이보이, H2O 이런 거잘 모르겠습니다. 게리 체프먼, 갤러드 페리. 돌리 메디슨. 아, 저잘 모르겠어요. 마이클 조던은 태어나기는 브루클린에서 태어났지만 어렸을 때 이사했다. 마이클 조던의 탄생지라고 하기보다 마이클 조던의 요람 정도라고 할수 있죠. 그다음에 빈스 맥마흔. 이거 무슨 그거 아닙니까? 무슨 저기 그 WWE라는 레슬링 단체의, 그쵸? 무슨 CEO 같은 사람. 앤드루스. 그러면 잘 모르겠고요. 윌리엄 킹. 미국 제13대 부통령이라고 하고. 제임스 포크는 잘 모르겠고. 존 콜트레인이 전설의 재즈 뮤지션이죠. 색소폰의 대가. 존 콜트레인이 여기 출신이고. 줄리엔 무어도 유명한 배우시죠. 카일 시거. 그 사람은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펩시를 만든 사람이 여기 출신. 코리 씨가 크리스 폴은 지금 현재 농구 선수죠. 크리스 폴. 그다음에 스테판 커리도 최고의 3점 슈터고, 그죠? 포인트 가드고 둘다 포인트 가드죠. 크리스 폴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여기 저기 노스캐롤라인 출신이고요. 참 살기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샬럿 같은 데도 그죠? 가보진 않았지만, 그리고 관광으로도 유명하다. 그러니까 한번 시간이 되실 때 여기를 여행지로 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놀기 좋은, 지금까지 했던 주 중에서 놀기 좋은 곳은 당연히 뉴욕, 그죠? 뉴욕하고 그다음에 플로리다하고, 그죠? 그다음 노스캐롤라이나 정도가 놀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미시시피 같은 데 너무 깡촌인 것 같고. 버몬트 같은 데 가서는 메이플 시럽 같은 거 그런 거 먹을 거밖에 없고 그렇죠? 이런 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